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임재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새 힘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 왕이 우리에게 출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넬이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교만함, 그러나 그것을 꺾으시고 아브넬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 일하심의 방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횟수가 33년이었다고 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단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위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얘기합니다. 맹인과 다리에 젖은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약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너희는 힘없는 자들이다. 너희가 절단코 이길 수 없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윗 또그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은 안쪽으로 해서 성을 둘러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들을 직접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동의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던 다윗. 그러나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쫓기고 숨어다니며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과 위기 가운데 처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온 다윗.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주변의 나라에 강건한 나라로, 굳건한 나라로 영향을 끼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윗이 걸어온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올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앞을 알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강하고 강건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변함없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여전히 바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흩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블레셋 군대들, 물과 같이 많은 숫자들. 그러나 그 물에 흩음 같이, 단번에 흩으신 같이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46편의 10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면서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윗의 말씀의 기준과 우선순위의 기준이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이며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때에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한 동일한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에 다윗은 또한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또한 수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도 않고 강하고 약함을 판단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다윗.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다윗.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다윗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보다 앞서가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바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여전히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한 다윗.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하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위해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다윗.
우선순위의 기준이 분명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나아갔던 다윗.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매번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매번 일어나는 전쟁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다윗.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일상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겐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